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앉으세요. 제가 말이 아주 길 건데, 여기 서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회장님, 또 여러 임원님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와 또 이런 인증식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김혜수 목사님과 저는 30년 전에, 지금부터 딱 30년 전입니다. 1988년.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 우리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걸어온 길이 참 다르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김혜수 목사님의 취임사에서 보니까 여성은 외로운 사람, 또 외로운 세월을 견딘 사람, 그 다음에 뭐 다 이거는 다 생략하고요. 양성평등과 또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성은 파트너로서의 삶을 함께 산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여성 목회자들과 소통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역시 우리 동창이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보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게 사역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목사님들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정말 가슴에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10년 전에 몇 분의 동지들이 보면서, 그건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든지 아직 안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의욕,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만남이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거기서 목적을 느끼셔서 이런 여성 목회자 모임을 발족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동지는 정말 외로우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동지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지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그 모임 속에서 싹터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욕심이나 명성이나 또 재능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싶은 어떤 플레저까지도 다 뒤에다 놓고 정말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사랑은 희생과 나눔, 그리고 섬김이라는 삶을 통하여서만 보여져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본인들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그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미션은 이 미션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시려는 그런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 사회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 나오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한 벌써 50년이 됐는데요. 50년 동안에 기독교 운동을 교회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동안 느낀 세 가지 요소를 이런 봉사일을 할 때 꼭 필요한 필요했으면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 권유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 T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탤런트입니다.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마음 놓고 쏟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이런 우리의 그 미주 한 여성 목회자 협의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모든 걸 쏟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탤런트가 만약에 함께 모인다고 하면 여기서 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타임입니다. 타임. 두 번째 T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가정에서는 어머니고 또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님이시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협회 일까지 하시려니까 아주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셔서 있는 시간, 있는 대로 이 회의를 위해서 힘쓰신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것을 결실을 내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헌금을 모으시기 위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모금을 할 때라든지 얘기할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좋은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이 당당하게 그분들한테 요구합니다. 결국 그것은 당신들을 위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재물을 세 번째 이 트레저라고 하는데요. 재물을 여러분들이 모으시는 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주 한여성목회자 협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